보니까 어떠세요? 본인이 결혼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아, 저는 시댁 친정 다 반대를 했었어요. 양쪽 다? 네. 우선은 시댁은 제가 어리다고 반대를 하고요. 저희 친정에서는 신랑이 나이가 많다고 반대를 하고 아주 양쪽에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저희 신랑이 저 처음 만나고 저희 시어머니가 얜 뭐야? 연예인이냐? 까칠하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. 그러면서 나 이 방송에 제가 아, 여기서 말씀 방송에 말이 한 번에 이어지질 않아. 네네네. 아, 어디까지 얘기했죠? 시어머니가 보기로 해서.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또 좀 까다로웠던 게 딱 두 가지가 필요해야 돼요. 하나는 교회를 가야 되고 둘째는 개를 좋아해야 된대요. 개. 네. 엉멍 개요? 네.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. 아니 무슨 조건이 그딴 조건이 있어. 개를 좋아해야 된대. 아, 근데 또 저희 친정도 또 만만치가 않은 게 저희가 사실은 6월 24일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었어요. 근데 시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대판? 네.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? 네, 대판 싸워서 사실은 결혼식에 한번 빼갔었어요. 아니, 왜 싸웠어요? 어머, 이유가. 저희 시아버지께서 집을 하나 사놓으셨어요. 근데 사실 그 집도 출퇴근 거리 다 합치면 3시간이 걸렸고요. 저도 제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왕복으로 치면 2시간 정도 걸렸어요. 시아버지께서는 좀 넓고 투자 목적의 집에 이런 걸 좋아하세요. 저희 어머니는 뭐 교육의 메카 뭐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일단은 전화상으로 합의를 보려고 전화를 시작을 했다가 이게 어떻게 서로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합시다. 끊는 거예요. 누가? 시아버지. 시아버지. 와. 근데 남편은 이제 뭔가 소란스러우니까 엿듣고 있었던 거죠. 이 결혼 드라마는 딱 끊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님을 향해서 정말 눈물이 딱 주르르 흘렸대요. 시아버지께서 그때서야 아 그러면 결혼해라. 근데 나는 도저히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허락했다 그러지 말고 네가 장모님한테 가서 싹싹 빌어라. 해가지고 또 결혼이 됐어요. 아~ 아~ 진짜. 진짜 이게.